안녕하세요. 저번 주까지 동형모의고사 두번 풀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쪽집게 100선, 100문제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형모의고사는 그 40문제씩 4회분은 김재용 교수님이 출제했고, 제가 이 100선은 제가 출제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출제 경향이 좀 다를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느낌이 확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게좀 지문이 긴게 많은데, 지문이 긴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지문이 짧은 거는 오히려 어렵고, 지문이 긴 거는 그래서 제가 문제 출제하면서 제 개인적인 감정을 넣은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조문에 있거나 판례가 있거나 기출문제에 이미 나왔던 것만 있습니다. 뭐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마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동형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출판사 문제들도 제가 학원 강의를 5일 하는데 보면 여러 출판사 걸다 해보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출판사 거든지 간에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른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잘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인 부분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5개 학원을 강의하면서 보면 문제가 굉장히 저하고 안 맞는 거, 저도 다 100점 못 받아요, 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심려치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것도 있다, 이걸 통해서 한번더 법조문을 찾아보고, 법조문에 없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국토부에도 제가 질의하면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그런 건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요즘은 전화해도 전화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너무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100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해설을 가지고 계시죠? 뭐가 틀리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1번과 같이 이렇게 지문 길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연습하라고 좀 길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지문이 이렇게 기역니은 해도 한 5개 정도 안쪽으로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걸 한번 틀려보라고 좀 지문을 길게 했습니다, 1번은.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말 없죠? 그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1조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언은 1번은 기역은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요. 니언은 판례입니다, 판례. 그 판례, 뭐 해설에 판례 있을 텐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안 떼이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하는 날 보통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보통 같은 날 받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같은 날다 받았어요, 세 개를. 그런데 주인이 이사하는 날 은행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돈 빌려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나타나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서류상은.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먼저 선순위에, 저당권, 근저당이 선순위죠. 근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이사를 한 다음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배당을 다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건 중개 업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계약 성립 후에는 중개 실무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이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약 성립된 후에도 중개상물이 아니라도
선량한 갈자의 주문은 다 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판례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가태료와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기출문제에 나오기는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가태료 기준,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절차도 대통령령에 있고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것은 사무소 이전 절차,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 이런 건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아마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짜증스러움을 느끼고 연습해보라고 낸 거예요. 그 짜증스러움을 참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 포기해버리면 이때까지 했던 게 다 물거품이죠. 잘 참아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1번처럼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리얼 맞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고 있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부령, 가태료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개업 공개사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편의상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무등록 개업 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업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조문상 표현은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상은.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썼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무등록 개업 공개사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법조문 있는 표현 그대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업자는 업 직업으로 하면 처벌받지만 직업으로 안 하고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라도 한두 번 중개를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또 그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미음은 맞습니다. 비업,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비업 맞습니다. 시옷,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예,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보면 맨 밑에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것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암기하면 나중에 문제 풀면 적용을 못할 수가 있죠. 그 정확하게 문제 풀 때마다 자꾸 찾아보면 됩니다. 50번 프린터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공급 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은 대리인이 하는 건 전자문서 안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전자문서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고하면서 전자문서 못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신고하면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또 단독으로 정정신청도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정은 단독으로 가능해요. 단독으로 가능한 거는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돼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고용관계 종료 신고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된다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전자문서로.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고 법조문상은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나는 강사인데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고 답을 해야 된다 수험생들한테 이러니까 그럼 법조문에 있는 대로 시험은 법조문 보고 내니까 법조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전화했더니만 네가 하도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이제 전자문서 못하게 막겠다 이러더라고. 이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어쨌든 이건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전자문서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법조문에는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된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런데 고용관계 시행규칙에 있는데 8조에 1항하고 4항에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래서 50번에 맨 마지막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면 그 동영모의고사 이외하고 이거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번 제가 개정된 법령 올해 바뀐 거 올해 바뀐 게 꽤 많아요. 올해 바뀐 것만 따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래이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겠고요. 바뀐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해마다 보면 국민들에게 널리 법이 바뀌었다는 걸 홍보하려면 시험에 내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 바뀐 게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10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바뀐 게. 자, 그래서 시옷도 맞죠? 그러면 답이 5개고 2형은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예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죠. 예, 그래서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 아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자 책임, 사장 책임, 개업공개사 책임은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과실이 없으면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 5번이네요. 한 문제 푸는데 지금 10분 넘게 걸렸어요. 1번 한 문제 푸는데 그 종합적으로 여러 개를 다 해놨어요. 이게 1번부터 틀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뒤에 거 점수 안 나오게 하려고요. 왜냐면 지금 점수가 7, 80점 나와버리면 교만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져요. 지금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 지금 점수가 안 나와야 충격받고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물론 뭐 아예 1차, 2차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충격받고.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40점 나오는데 2차 포기해야 되나 묻던데 40점이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지금 17.5점만 나와도 충분해요. 점수는. 그래도 완전히 몰라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틀린 걸 확인해보면 충분히 80점 이상 가능합니다. 2차는.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네, 2차라고 다른 과목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꼭 무슨 깊은 수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번에 답 5번이고요.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2020년 6월 13일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그 적어놨죠. 2번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제 마음대로 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감평에서는 이게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감평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부동산학 원론에 나온 거라고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도 우리 공법도 나오고 세법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학 원론에 공인중개사법이 두 문제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죠.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등록했든 안 했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1번은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 한다.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틀렸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중개상물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이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죠. 예,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그건 X예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인터넷에 이런 거 질문하는 분이 있던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도 들어가야 되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고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중개는 저당권을 알선하는 걸 말한다. 그건 X라고요. 중개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면 용어정의하면 전부 다 들어가야 되지만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종류에 들어간다고 중개에 해당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요. 가장 어려워요.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이. 용어정의 중개상물만 지나면 별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게 간편기출문제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은 안 되죠. 보조하는 자입니다. 예, 6월 13일 간평기출문제라고 적혀져 있죠. 4번이 답입니다. 오히려 쉽잖아요. 간평문제가. 여러분들이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옳은 게 더 어렵죠. 오지선다행에서는 이제 3번은 쉽네요. 틀린 거니까 그 1번은 이게 판례예요. 판례. 민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민법상 건축물에 한한다. 이게 한정된다 하는 게 판례라고요. 좀 판례 자체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약간 모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2번하고 같은 1번, 2번이 같은 판례예요. 즉 이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즉 벽이 없기 주벽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판례입니다. 그 해설해 보면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판례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습니다. 3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아까 4번 이야기했죠.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죠.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속 요구만 했다고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업자라 하더라도 무자격자라도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약속 요구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약속 요구한 거는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많이 받게 1억 만약 100억에 팔아주면 1억 준다 2억 준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안 받으면 위반이 아니다. 우리 법제 33조 제3호에 보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 받아야 위반인지 안 받으면 뭐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해도 그 자체가 당연히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당연히 위반이다. X입니다. 순가중개가 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복비는 2천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죠. 뭐 얼마 이상만 받아주면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인데 그런 순가중개 그 자체가 당연히 위반은 아니다. 자 4번이고요. 4번이 답이고 4번 문제는 올해 바뀐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없으면 따라야 되고요. 3번 이렇게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벌칙이 신설된 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개 신설됐습니다. 시공시 3개 신설됐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것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누구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설됐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 개가 또 신설됐습니다. 확부모추 이 세 개가 신설됐죠. 확부모추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 거부한 경우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면 6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은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중요합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올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중요하죠. 제외 시험에 나왔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해야 됩니다.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입니다. 지역농협은 자본금 규정 적용 안 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 아, 노, 제가 지금 조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잘못 말했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업만을 하면 X고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하니까 X 오죠. 법 14조에 6가지 겸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거 6가지.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 X로 출제됐습니다.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3번 지문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지금 저는 이거 법조문 있는 그대로 넣어놨어요. 지금 말장난 안 하고요. 시행령 13조에 있는 거 조문 그대로입니다. 4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5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 법조문 그대로죠. 시행령 조문 그대로.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물론 건축물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지금 어제도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지금 이번에 공부하신 분이 좋은 사무소가 있어서 미리 자기가 임차인으로 얻어놨나, 사무소를 얻었나 봐요. 자격증 따가지고 가려고. 그 우선에 자격증 있는 사람 보고 좀 쓰라고 했는데 안 비켜주려고 하나 봐요. 골치 아프다고. 이게 만약에,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가짜로 작성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안 비켜줄 수도 있다고. 소송해봐야 돼.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용권만, 그냥 사용 승낙서만 주고 나중에 바로 그 공동 그 사무소 이런 거 계약서를, 동업 계약서 이런 걸 적어야 돼요. 명확하게. 나중에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요. 보통 90% 이상은 동업하면 사이 안 좋아가지고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평소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동업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학원에 다니다가 같이 언니하고 동업했다가는 손님 있는데 언니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약간 긴장관계가 있는 게 좋아요. 뭐 정부와 언론도 긴장관계가 있는 게 건전한 그게 정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장하고 직원 관계도 약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너무 편하고 뭐 언니하고 그냥 잃어버리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밀 다 알려줬다가 나중에 되면은 오히려 협박한다고. 그가 너 남자 만난 거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몰래 해야 돼. 예를 들면 사생활도 이를테면 너무 다 알려 노출해버리면 나중에 약점 잡혀가지고 민원제기에 돈 안 주면 막 폭로하겠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문의하는 거. 5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미음 하나만 이게 부당한 표시가 한고 500만 원 이하가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는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소위 말하면 허위 매물 올리는 겁니다. 미끼 매물, 낙치 매물, 없는 물건을 올리든지 이런 거, 또는 거래가 끝났는데도 계속 매물 올려놓는 거, 이런 거 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미끼 매물은 낮게 올리잖아요. 높게 안 올리고 손님 끌려고 전화 받으려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추가로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43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43번에 보면 표시 강구해야 되는 게 성명소연 등입니다.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이거 표시 안 해도 100만원 이야기가 드립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올해 등록번호가 신설됐죠? 8월 21일부로 등록번호 신설됐습니다. 암기 프린트 43.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5번. 25번. 25번에 맨 밑에 보면은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소면, 가중, 그총. 소면, 가중, 그총. 소면, 가중, 그총. 이거 표시 안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중개대 사물 소재지, 여기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이게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이 다섯 가지도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사물의 종류, 거래 형태, 총, 건축물인 경우 총청수입니다. 총청수. 그 암기 프린트 25번에 건축물의 경우 총청수,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준공검사일,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기재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명시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가 틀립니다. 이거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게 네 가지 그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하나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올해 다 신설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미음 하나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제한하거나 또는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전부 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이 결격사유에서 추후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등. 등이면 보조원인도 말하는 거거든요. 보조원.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은 법제 10조에 있어요. 용어가. 보조원, 보조원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면 보조원 될 수 있잖아요. 자격증 안 따고 다시 이제 개업 부칙 개공이 될 수는 없죠. 한번 등록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면 근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X라고요. 보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바르지 못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입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라고요.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등록 통지가 7일 이내라고요. 등록 통지 받고 나면 보정 설정하면 보정 설정만 됐으면 지체 없이 바로 교부는 해준다고 7일 이내에 교부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다 이게 법조문이나 뭐 판례나 기출문제 다 있는 거지 제 개인적인 감정을 넣은 글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 오히려 이런 게 더 쉽다고요.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거의 논란의 여지는 거의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8번에. 8번에 1번 이거는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 2, 3번에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미리 보정 가입 안 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에 4번이고요.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정보망에만 가입했다고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하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 100문제 중에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실제 시험도 한 네 문제 정도는 약간 사이드 있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개공,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2번도 마찬가지 부칙개공은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공동사무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속공인계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업무지역이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분양대행할 수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인터넷에 호하고 세대 어떻게 구분하냐 묻던데 호는 단독주택, 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사실 우리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못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 안 나왔다고요. 우리 법조문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주택상가 분양대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은 가능하지만 타법에서 규제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은 제한이 없지만 주택법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자, 그래서 9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안 됩니다.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업하고 그 지역농협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역시 4번 이 9번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3번 이 지문은 잘 나오는데 나머지 지문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칙, 개공,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영위할 수 없다 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가능하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한다면 경공매, 경매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해야 되지만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더라도 역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9번의 답 3번이고요. 10번 올바르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고용인의 고유과실 등 기책 사유 없이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지금 직원 잘못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 잘못이 있다는 말도 없죠. 그 직원 고의과실도 전혀 없고 사장 고의과실도 없고 장소 제공한 적도 없다면 손해배상할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10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올해 신설된 거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하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조금 헷갈려요, 두 개가. 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2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네, 이거 뭐 신고센터 신고사항 확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령에는 보면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았다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우리 암기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0일 40번. 40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12번 40번에 12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40번에 12번.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 직전 달 밑줄 치놓으세요. 직전 달의 신고사항. 우리 그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전달 걸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나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이니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 11번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12번.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위반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작년까지는 400만 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둘 다 위반하면 50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물론 시험에 구체적 기준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을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 올해 바뀌었으니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구체적 기준이 둘 다 위반하면 500인데 하나 위반하면 400이면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하나 위반하면 400이면 둘 다 위반하면 800을 받든지 그게 아니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250만 원을 하는 게 타당해가지고 250으로 바꾼 거예요. 구체적 기준이. 그럼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그럼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3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체적 기준은 250이에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다만 법률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2번이 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는 표시하라는 말이 없어요. 확인 설명서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는 기재하는 날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LH 30년 국민임대주택 지금 행복주택 여기 짓는 거 지금 저 보니까 도담동인가 행복주택 짓는다고 돼 있던데 그 행복주택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적을 필요 없어요. 조정대상적인지 기재하는 날은 없습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삭제됐다. 주택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5번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도록 적는 난이 있다. 올해 신설됐다고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언제 지급하는지 잔금 아무 말 없으면 잔금 치를 때죠. 그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개업 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누구든지에게 해당되고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그래사고, 예방교육 이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는 1번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시기는 등록 중 교부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는 못합니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4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경우 대표자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죠.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4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맞죠? 7일. 우리 프린트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2번.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모든 고용인은, 보조원은 제외잖아요. 보조원은. 그래서 그냥 고용인은 하면 조금 어려운데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원은 X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